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통팔탈 기자단 이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일산시당에 5일장이 열리는 날 다녀온지라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도 북적북적했어요. 입구에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모습에 안심하고 쇼핑을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연락처도 남기고 손소독도 하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시장인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추석 전이라 그런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보이고 사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뭘 사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다 보니 10% 할인받아 충전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진짜 이득 보는 느낌으로 쇼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추석 음식이어서 이날은 전을 꼭 사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호박식혜도 있고요. 전은 맛있어 보이는 집이 많아서 고민했는데 호박식혜는 재빠르게 먼저 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지 않기로 해서 다양한 전을 사서 나름의 추석 분위기를 내보려고 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냈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휴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을 다 고른 후에는 다시 한번 결제를 하러 갔는데요. QR코드 모양의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절차에 따르면 상점의 QR코드 인식 후에 가격만 입력하면 끝이더라고요. 결제 완료창을 사장님께 보여드리면 지불 완료. 집에서 먹을 반찬도 샀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는 좀 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벅거리는 모습 없이도 척척 결제도 하고요. 보여주는 연락까지 보여줬습니다. 쇼핑이 이렇게 끝났고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거의 완성된 요리들만 샀는데 신선한 재료들도 진짜 많았어요. 두 손은 무겁게 돌아가지만 마음은 가벼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시장에서 봐온 음식들로 상을 차려봤는데요. 제가 자취생이고 음식을 잘 못해서 다 완성된 것들로 사왔지만 사실 저에게 이 정도 밥상은 꽤나 진수성찬이라서 오랜만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날이었어요. 달달한 호박식혜도 너무 맛있고 전이랑 반찬을 보기만 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추석이었지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10% 할인이 계속되고 있으니 더 충전해서 사용하려고요. 그럼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